크리에이티브 KU, 대학다운 대학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이제 대학은 변해야 됩니다. 20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대학의 양적 팽창, 기능적인 발전, 외형적인 성장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대학상이 무엇인가를 우리 고대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 총장이라고 하는 총장님들은 지사형 총장이셨습니다. 그분들은 권위로 대학을 운영하셨습니다. 2세대 총장님들은 모금과 그리고 또 경영을 가지고서 학교를 운영하던 CEO형 총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3세대형 총장이 필요합니다. 3세대 총장은 구성원을 섬기는 통합의 총장, 그리고 또 품격의 총장, 그리고 또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어야 됩니다. 이제 교육도 바뀌어야 됩니다. 기능적인 지식인을 생산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키재기하는 학생들을 배출하기보다는 30년 뒤에 큰 바위 얼굴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연구도 정형화된, 그리고 또 지식 축적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 창조를 위한 연구로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듯이 연구해서는 엑셀런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연구는 변화되어서 정말 창의적인 연구로 바뀔 수 있어야 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보수, 그리고 연구년이 되면 선생님들이 연구하실 수 있게 연구년 지원, 연구시설을 확충을 해서 신임교원들이 연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교직원 어린이집, KU 패컬티 클럽, 대학원 전용 기숙사, 그리고 또 대학원생들이 비즈니스 라운지 같이 편안한 가운데서 연구를 할수 있는 각 캠퍼스마다 KU 그래드 클럽 같은 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8천억 원을 모금을 하고 우리가 대학의 수익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약 9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교육과 연구에 쓰고 남는 것은 다음 총장님을 위해서, 다음 시기를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로 대학다운 대학의 전형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